질문과 토론의 과학. 보통 알고리즘 하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강연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컴퓨터가 있기 전에도 알고리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건가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용어가 한 1000년쯤 된 건데요. 한 10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페르시아 수학자로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방정식 풀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양쪽에 같은 수를 뭐 더하고 빼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미지수 x의 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라는 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알콰리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내용들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알콰리즘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라틴어로 바뀌면서 이제 뭐 알코리즘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리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이제 라틴어가 적혔던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한 1000년 이상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알고리즘이란 그 말은 1000년밖에 안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게임하면은 다 알고리즘이크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둑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도 뭐 마방진을 갖다가 풀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일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알고리즘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클리드가 제안한 건데요. 그러니까 두 숫자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12와 18이 있으면 6이라는 최대 공약수를 갖다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리즘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때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2000년 전이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쓰는 공인인증서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니까 사실은 컴퓨터 생기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 생활과 우리 사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년 정도 된 건가요? 유클리드가 2000년인 거죠. 2000년, 예. 아,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면 이 아까 강연 시간에 역시 그 수학자가 이런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반대로 이 컴퓨터가 수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6이 신뢰가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없었으면 수치에서 전공으로 수학자를 못했을 테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요즘 이제 응용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다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계산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컴퓨터 도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요. 응용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은 내용이 무엇든 간에 관계없이 컴퓨터라는 것들을 자기가 주전공처처럼 수치해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평면방정식 전공하시더라도 그러더라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계산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컴퓨터, 사실 컴퓨터 시대죠, 지금은. 컴퓨터가 수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저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율 파이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계산을 몇십 년 동안 해도 천자리를 넘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뭐 천자리, 만자리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지금은 몇 조까지 가 있는데요. 이런 게 컴퓨터를 이용한 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수학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질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로 하나 들고 싶은 건그 20세기 후반은 사실 대수기하라고 하는 수학의 시대라고 할수 있는데, 이 대수기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부후버거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너 베이시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집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미지수가 하나짜리인 방정식은 푸는 게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런 구조를 다루는 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든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부후버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수학자가 부후버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런 걸 다룬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히로나카 에이스케라고 하는 필즈 메달 받으신 일본 수학자 있으시죠? 이분이 이제 자기 최대 업적인 그 논문에서 그 내용을, 그 기본적인 개념을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는, 사람의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부후버거 선생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 순간
이제 이 대수기하나 이런 쪽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하나 등장을 한 것이죠. 지금 대수기 하시는 분들은 그 계산한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필요한 계산이는 거기 한번 넣어보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고 뭐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구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기 연구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학교에서는 워낙 정리되어져서 답이 나와 있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딱 정리 뭐 정의서부터 정리 이렇게 하고 연습 문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이라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라는 걸 갖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을 접해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갖다 끄집어내고 그걸 이제 체계화시키는 건데 근데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실험들 수학적 실험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강에서 여러분 보셨던 들으셨다면 하승열 교수님의 그 플럭체이션 뭐 이런 것들의 군집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하승열 선생님이 컴퓨터를 전공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아 이런 식의 이론이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기하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전혀 컴퓨터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갖다가 리만 가설을 푸시지만 아 그 리만 가설에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할까 말씀하시기를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잘 못 찾게 되듯이 그 수학자분들께서도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조금 수학적 사고가 좀 뭐 둔화된다든가 이런 저 반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제가 할까요? 뭐 사실 저는 원래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생기면서 전화번호 못 외우죠. 저는 제 번호도 잘 못 외우는데 근데 외우지는 못하지만 저장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다른 방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겠죠. 어느 한쪽이 잘 안 되면 다른 쪽에 도움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도 좀 그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생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수학자들이 제일 계산을 못합니다. 예, 그 이유는 계산의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라는 거는 결과를 내는 데는 요긴 하지만 과정을 생각하면 더구나 컴퓨터에다 그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자들에게는 컴퓨터가 계산을 빨리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계산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지 되는지 하는 식으로 접근되어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이라는 거가 너무 빨리 학교에서는 결과, 답을 갖다 내는 식으로 이용되어지니까 그 점은 수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수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라는 것이 최근에서는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일단 응용수학의 많은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여러 분야에서 수학을 필요로 할 때는 그 결과를 갖다가 원하고요. 그 결과가 대개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혹은 사고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아 내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력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다들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응용수학의 많은 부분들은 알고리즘화 되어져 있는 결과 혹은 그에 준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다는 아니고요. 네, 여기 그 말씀하셨듯이 네. 응용수학을 하지 않으신 분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사실 저는 아까 나온 앨런 튜링이 정말 시대를 바꾼 천재라고 생각하는데요. 튜링이 이제 사실은 수학을 저는 둘로 이렇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계산 가능한 수학과 계산 가능하지 않은 수학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정수론이니까 정수론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힐베르트라고 하는 수학자가 1900년에 20세기 수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로 23개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열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주어진 정수계수 당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너무 거창하죠. 되게 거창한 일들은 안 되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런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근데 없다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줄리아 로빈슨이라고 하는 여성 수학자신데 저는 여성이 수학 못한다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줄리아 로빈슨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고요.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마티아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리즘이 아닌 수학,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학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요거랑 뭐 약간 맞다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런 알고리즘이 힐베르트가 원했던 그런 알고리즘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라면 전 먹고 살 수가 없겠죠. 다행히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는 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머리를 좀 더 굴려야 되고 그래서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자면 튜링 머신을 생각한 이유는 그걸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아까 같이 말한 힐베르트 문제처럼 괴델의 문제를 이 컴퓨터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렇죠. 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 문제가 다 알고리즘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모든 수학자들이 알고리즘을 생산하거나 그래야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수학적인 문제들을 그렇죠. 생각해내는 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이준영 교수님 강연 중에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어떤 용처, 그 많은 활용도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강연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고리즘이 어디에 쓰이는지 좀 더 덧붙여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알고리즘이 다른 분야들하고 공동으로 수학자들이 기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뭐 특히 소개를 드리자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맨 끝에 이제 나왔던 예시론만 나왔는데 영지식 검증, 그러니까 지식을 아무것도 가지 않고 검증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보험을 드는데 나의 건강정보는 하나도 안 알려주고 나의 적정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보험회사에 보내면 보험회사는 맞았어 틀렸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사실 다른 영역에서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 알고리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굉장히 영상을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영상을 갖다 어떻게 다루고 이야기했던 두 영상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거리를 갖다가 두 영상 간의 거리를 갖다가 설정하고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수학자들이 관심 있고 해결하고 해결되어져야지만 되는 알고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엄상일 교수님이 한번 강연 때 발표하셨던데요. 그 수학자들이 사실 하는 일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예를 들어 작년에 강연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사색문제 같은 경우에 지도를 네 가지 색으로 칠한 사색문제 같은 경우에 중간에 컴퓨터를 써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를 썼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컴퓨터 써서 더 심한 일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더 많이 나가서 아니 아예 그러면 그 모든 증명의 모든 단계를 사람을 못 믿는 거죠. 모든 단계를 컴퓨터가 검증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주어진 전제로부터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셈이죠.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증명을 검증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개발한 코크라고 하는 COQ라고 부르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형식에 맞춰서 증명을 적어주면 그게 맞는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유도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게 응용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